사건이 알려지면서 인도에선 최 씨의 행동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인 류시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을 올리면서 국내에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인도판 도가니 사건이라며 크게 분노했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은신 중인 최 씨가 바로 류시아 씨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최 씨의 주장은 그 여성이 사주를 받고 자신을 고발했고 대가로 큰 돈을 받았음을 털어놨다는 것. 결국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 원장이 10대 원아들을 여러 해 동안 성폭행했다. 그것도 한국인 원장이 인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벌였다. 그리고 이제 원아들이 끔찍했던 과거를 폭로하고 나섰다. 지난달 중순 인도에서 전해진 이 소식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고아 원장 최 씨는 곳곳에 메일을 보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으로 누군가 꾸민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른바 인도판 도관이라 불리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인도 남부의 대도시 방갈로르. IT 산업이 발달해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고아원은 방갈로르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여기라는 거죠? Yeah, same house. 아. See the gate, same. 아니, 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Was she there? Was she here? That girl was here only. Yeah. 아. From the childhood, she was here only. 1층엔 고아원이 있었고 2층은 최 씨의 집이었다는데, 굳게 닫힌 문 뒤로 나뭇가지 가려 집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아직 아이들이 있을까? Actually they are coming from Korea and they want to talk to you. No, no. They are not a concern. It's a Korean house. 고아원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팔린 상태. 무슨 이유였는지 최 씨가 급하게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전화하겠습니다. 경찰에. 아, 경찰에 전화한다고? 취재팀이 집 앞을 떠나지 않자 갑자기 주인이 나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낯선 이들의 등장에 이웃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hey, let's go, let's go. 최 씨는 어디에 있을까? 인도 북부로 갔을 것이다. 아는 사람의 집에 은신해 있을 것이다. 한국을 떠나올 때부터 최 씨의 거취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주택가의 한 아파트. 그가 산다는 2층 창문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고 베란다도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아픈지 말하는 거 순해 해. 미스터 초이케 바람은? 네, 잘 쓰면서 나는 뭐래요? 나겠어요. 내가 몰래.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말이 이달 전에만 얘기 왔어요. 그 이후에 온 다음에 들은 얘기는 없대요? 아내가 봐 두세로 두세로 보고 싶어서 했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내일 갔다 온 거기 사는 분이 거기 안 오세요. 너무 감 내야. 너 지금 제트나 듀티 어떻게 해 가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진 채 손잡이는 끈으로 동여매 임시로 막아놓았습니다.
I can't. I don't know. I just want to see something. When the Colts come here, he was not.